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고위급 미중 회담 주말 사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기후변화 있어서만은 공동실무단을 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한 모멘텀들 각국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입니다.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부양책에 이어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흥국가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미국은 굉장히 추세가 좋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은 또 현재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올해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75%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1.68%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대형 기술 성장주들이 1%에서 3%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대부분의 대형 성장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또 달러 지수도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성장주에 있어서 경기 민감 성장주들이 있죠. 특히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들 이번에 생산 차질이 있는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 4%에서 5%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차량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관심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주들이 대부분 1%에서 2%대 상승을 보여줬고 또한 바이오 업종도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 성장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 딜레마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장주에도 대표 업종들이 있고 경기 민감 업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업종이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장기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또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1, 2%대의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지난 6개월 동안 상승폭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들이 키높이를 하고 있다,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 유가, 금, 은 모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의 어떤 슈퍼사이클을 얘기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키높이 맞추기였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민감주 투자에 있어서 필수 소비재나 산업재를 제외하면 그 매력도는 일정 부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히 성장주에 대해서 더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1.7 위로 올라갔다가 그 아래 선으로 밀려나면서 아주 민감하게 기술주가 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동원 본부장님, 반도체와 또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경기 민감주에서는 필수 소비재와 산업재 쪽으로 압축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에 대한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이제 보합권에서 좀 더 상승폭을 키울 때 바이오,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바이오 업종들은 아직은 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역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14만 원, 또 삼성전자 8만 2천 원 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어제 한국 증시 흐름을 보고 있으면 계속 횡보 장세입니다.
코스피가 0.13% 하락을 했고 계속적으로 외인 팔자, 개인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SK바이오가 상장을 해서 지금 14만대 마감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수급 부분이라든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5,471억, 329억을 매도하는 모습이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달러 원 환율 자체가 1,128원 40전 2.2원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달러의 강세 자체의 추세 자체가 이제는 좀 일단락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는 금리 상승폭이 두드러지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 지금 유동성, 뭐 M2 증가율 10%대 이상, 그리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뭐 27%대 상승률,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된 수출 증가율 뭐 20%대 이상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국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시적인 어떤 이 쉬어가기 구간, 조정 구간이 올해 1월달 이후에 지금 두 달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4월, 5월에 들었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업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업종 등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고요.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도 여전히 투자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